안녕하십니까. 청계나무 TV 김태입니다. 아까 좀 바다에 갔다 와서 복장이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양봉을 잠깐 볼 건데요. 요거는 작년에 제가 늦게 분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월동을 놔야 되는데 벌 양이 너무 적어서 그 토종벌을 그 몇 월달이더라? 제가 11월 달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봉판이 있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한번 상태를 볼게요. 만약에 토종벌을 지원해 주면 또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너무 양봉처럼 따닥따닥 붙여 놓으면 토종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집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잘못 들어가고 그러면 좀 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조금 떨쳐 놨어요. 떨쳐놨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양봉하고 토종벌이 같이 있어요. 지금 벌이 잠깐 나오려고 그러는데 얘는 지금 토종벌 바로 앞에 있거나 토종벌 얘 토종벌 들어가죠? 양봉도 보이고 제가 이제 같이 월동을 해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원을 해줄 때 병이 좀 심해서 지원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양봉이나 토종벌이나 병이 없는 상태에서 뭐 지원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양봉이랑 토종벌이 같이 있죠. 지금 예, 지금 앞에 3마리는 토종벌, 양봉도 나오네. 오늘은 되게 지금 구름 꼈는데 되게 지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벌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주변에 이제 비파꽃이 많이 아직도 피고 있는데 벌들이 뭐 꽃가루 채취도 하고 꿀도 채취를 하고 그런 상태죠. 아마 얘들은 조금 아마 산란은 안 나갔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꽃가루를 달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얘는 아직 산란은 안 나간 것 같고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가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겨울에도 뭐 봉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한번 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처음으로 토종벌을 지원해서 월동을 시킨 거거든요. 이거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일단 토종벌을 지원해주고 월동을 시킨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양봉 제가 밥장을 저온 창고에 있는 거를 지원을 해줬어요. 밥이 얼마 없어서 아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준 상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양봉이 더 많죠. 제가 막판에 조금 작년에 이제 월동 들어가기 전에 이제 토종벌 지원해 준 거죠. 그래서 뭐 양봉이랑 토종벌이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많이 따뜻해져서 곧 이제 산란이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봉지 사용도 해주고 지금 주변에 이제 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산란 나갈 겁니다. 혹시 산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청소는 한 것 같은데 아직 산란은 안 보이네요. 유황 여기 있고 이 양봉 여왕이죠? 여기. 여기.
손가락 끝에. 잠깐만. 어, 여기 있고. 보시면 토종벌도 같이 있고 양봉도 같이 있고. 일단은 건강한 상태에서 그 양봉을 지원해주면, 아니 양봉이 아니다, 토종벌을 봉판으로 지원해주면 월동 나는 것도 문제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아마 막판에 그것도 해줬던 것 같아요. 기미산도 처리해줬던 것 같은데 뭐 지장 없네요. 일단은 월동을 잘 난 것 같고, 이제 바로 이제 화분떡도 넣어주고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한 거 보니까 곧 산란 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토종벌 같은 경우는 지금 산란이 나가고 있어요. 산란이 나가고 있고 지금 예, 유봉도, 그러니까 애벌레도 키우고 있고. 아무튼 아주 건강합니다. 밥은 거의 다 먹어서 없는데 벌은 벌 상태는 아주 건강합니다.